자, 하나, 둘, 셋. 쭉 밀면서 앞꿈치로 계속. 그러니까 이게 체중을 밀어주는 거지. 균형을 유지해야 돼. 오. 아니, 공이 날아갈 각도를 잰 뒤. 공이 다 날아갈 각도를 잰 뒤. 자. 맨체스터 시티 대 웨스트햄에서 나왔던 김덕배의 패스를 보셨습니다. 우리랑 무엇이 다르길래 또 어떻게 차야 저렇게? 와, 이거를 제가 살짝 읽어봤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30년 맛집 족발집 이제 그 족발 육수 같은 느낌이더라고. 근데 축구를 잘한다고 축구를 또 잘 아는 건 아니야.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니까 뒷발을 보니 체중이 앞으로 정확하게 실어주면서 특유의 발목 힘을 고정하고 미는 패스가 탁월한 것 같다. 이런 느낌? 남들처럼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니고 쭉 밀어주는. 아니야, 사진 자세히 보면 뒤꿈치가 안 붙어있어. 쭉 밀면서 앞꿈치로 계속. 그러니까 이게 체중을 밀어주는 거지. 균형을 유지해주지. 오. 근데 이거 안다고 되는 건 아니야, 맞지? 정답. 공이 조금만 세거나 약했어도 홀란드가 터치를 해야 돼서 각이 좁아져서 골 넣기 힘들었을 거다. 근데 홀란드 속도에 딱 맞게 발 앞에 섰는데. 홀란드가 속도를 맞춘 거 아닐까? 빠르니까. 사실 제가 그 공을 받았잖아요. 맞지. 와, 맞지. 그 친구 기깔나게 넣어주더라고. 본인 피셜. 이제 넣어주겠다 하고 밑을 쳐다봤는데 공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말을 했어. 나는 이게 홀란드가 맞춘 거지 않냐.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침투한다면 나는 그 선수 발 밑에 공을 넣어줄 수가 있다. 케빈이요? 네. 전화해봐야겠다. 팔을 기역자로 만들어서 공이 날아갈 각도를 잰 뒤, 공이 다 날아갈 각도를 이렇게 잰 뒤 가장 완벽한 각도로 패스를 주는 덕배만의 고유 스킬이다. 그냥 이렇게 주는 것보다 상체를 이용한다고. 상체를 이용하면서 더 부당한 패지하는데. 오른팔은 왜 올라가? 저요. 더블에는 왼팔만 기억되었어 이렇게. 오른팔은 제가 패스 넣을게요. 누가 패스해요? 저요. 영미연. 가장 팩트에 가깝습니다. 이건 진짜 과학적으로 봤을 때. 팩토스. 자, 이거는 중앙 1도근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파워는 순수 한국인들은 느낄 수 없다. 순수 한국인? 야, 한 번도 못 느껴봤겠구나. 상인 마을, 브라질리안. JK, he's Korean. 중심 축을 중심으로 뭐든지 운동이 이루어지죠. 그렇지. 이 중심이 얼마나 중요하겠어. 그래서 코어도 중요한 거고, 이 허리도 중요한 거고, 다리도 중요한 거잖아요. 이 가운데가 묶지. 발약근 쪽이고 잡으세요. 기본 바닥값이 달라집니다. 발약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. 그래서 덕배가 계속 이걸 하는구나. 제가 나무 젓가락을 들고 왔어요. 보세요, 이거 걸 때. 봐봐. 이거 발약근 쪽으로 여기 넣는 거거든. 자, 하나, 둘, 셋. 야! 이거 못 바꾸겠는데? 절대 관략근과 관련이 없다, 내가 봤을 때. 혼자서 하나, 둘, 셋. 둘. 이게 어떻게 부서져? 안 된다니까. 봐봐, 안 되잖아. 야, 되네. 꿈틀린다. 아, 이거 올라가네. 야, 이거 겁나. 빈속이 요란한 놈이야, 이거. 제 몸에 이 둔근이 제 축구 실력의 거의 80에서 90% 차지합니다. 아, 딱 엉덩이 밑에 대가지고 하나, 둘, 셋. 우와! 우와! 우와, 인정. 자, 그러면, 자, 이 관략근으로 인사이드 패스 바로 해볼게요. 방금 저희가 보여드린 데브라인 옵 패스가 가장 비슷했던 사람을 커뮤니티에서 투표해주세요. 그러면 꼴찌가 다음 컨텐츠 오프닝 때 딱밤 맞고 시작한다. 오케이. 자, 지금 두 번째 배틀, 이거는 즉석 딱밤 들어갑니다. 오케이.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, 보. 오케이, 내가 제일 마지막. 보여줘. 지금이야 시간.
따위는 약하다. 발작근이 힘을 안 줬어 내가 봤을 때. 아 자루농군 기억님. 우와 우와 이거야 이거. 아무도 가라. 기억님 기억님 쎄를 쳐보. 아이 발작근이 힘을 주고. 아니 잠깐 이 얘기 감아 때리는 거 있어요? 배트맨. 야 여기 살집 받아 이거. 배트맨. 우와. 야 저 벌크업 하던. 야 250g에 35,000원. 자 갑니다. 오, 하나. 여기. 이거 무슨 거예요? 어이구. 더킹 스타트. 어이구. 이 라인만 넘어도 내가 맞을게. 여기서. 뭐야? 넘었다. 나 봐봐. 여기가. 오! 소리 봐봐 이거. 어? 경기장 가도 이만큼은 못 팔아 이거. 이거 팔면 한 달 매출이야 이게. 응? 말이 뭐해? 다 죽는다.